돈이 들어가지 않는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공천하겠습니다.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이뤄내기 위해서 10만 명의 인재들을 양성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도와서 저 황교안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황교안이 답입니다. 예,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이 얼마나 휘청거리면서 벼랑 끝에 서 있었는지, 또 민주당이 얼마나 나라를 무너뜨렸는지, 저는 어떻게든 나라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버텼습니다. 죽을 힘을 다 했습니다. 당시 보수 정당 국회의원들도 당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민심도 다 떠난 상태에서 어떻게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썼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당시 안보도 경제도 더 나아진 상태에서 정권을 이양할 수 있었습니다. 사드도 배치했고 또 주가지수도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밤잠을 설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고통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횡포로부터 얼마나 큰 어려움을 느낄지 가히 짐작이 갑니다. 이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권한대행 시절 느꼈던 고통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것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온 힘을 합쳐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4년 전 저는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에 들어간 직후 우리 당의 지지율은 처음 10%였지만 확 올라서 즉시 제가 입당한 즉시 20%를 넘게 뛰었고 결국은 35%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 고통의 깊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도 잘 아는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반드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도록 헌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둘째,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앞으로도 당 대표는 100% 당원이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 한 명, 또 여의도 연구원장, 중앙연수원장도 책임 당원의 몫이 될 것입니다. IT 시스템을 활용해서 당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을 시원케 해드리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동지들이 열망합니다. 불의에 맞서 싸워서 정의를 세우는 강한 정당이 필요하다고. 보수의 가치가 분명한 정통 자유민주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당 내에 특별 민생위원회를 설치해서 고물가 또 고금리로 심하는 민생 문제를 해결해 내겠습니다. 넷째, 총선 승리와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공천에서 돈이 들어가지 않는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공천하겠습니다.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이뤄내기 위해서 10만 명의 인재들을 양성하겠습니다. 전국을 누비며 인재를 찾아 나서겠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장관, 국회의원, 시장, 군수, 기초의원, 이 모든 것을 맡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도와서 저 황교안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황교안이 답입니다. 위기의 답 황교안입니다. 감사합니다.